했었는데? 나는 항상 엄마 마음 한곁에서 나 수도생활 시작하고 너도 배우 생활 시작하면서 선물입니다. 와.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선물은 누구한테 온 선물 좀 볼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 오자룡이 간다. 이 여기하고는 저기 뭐야 방송국이 달라서 말하면 안 되나? 부담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면서 손주 역으로 했는데 정말 친손주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기를 받아서 참 행복하게 일했었거든. 근데 거기는 젊은이들끼리 모였으니까 뭐 기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네. 뭐 서로 받고 야 난리치겠네. 그래. 아유 나는 정말 볼 수가 없는 게 무슨 이상한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 또 구워서들 그냥 맛있다고들 먹대. 뭐 비암도 잡아먹고 뭐. 비암? 다미가 조금 그런 거는 내가 옆에서 볼 때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 보거든. 많이는 먹는지 몰라도. 많이는 먹는지 몰라도. 잘 견뎌봐요. 안녕하세요. 저 이휘양이에요. 저 정글의 법칙 너무 좋아하고요. 재밌고 유익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병만족장님, 아이 나도 데려가지. 정말 저도 같이 하고 싶은 프로였거든요. 대장의 위치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다 갖고 가야 하는 그 중압감. 그렇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정신 정말 부럽고 높이 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애벌레 먹는 거. 맞아. 불 피우는 것도. 아, 맞아요. 배워보시죠. 라면. 더 힘내세요. 라면 생각날 거예요. 라면? 너무 잘 어울려요. 종혁이 형이랑 정글이랑 오종혁 파이팅. 힘들 때. 성렬이 힘들 때. 성렬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성렬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멤버인 리더인 성규 씨가. 아 그건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잘할 텐데 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성규라고부터 불렸습니다. 성규야. 성렬아 잘 살고 있지? 네가 정글 만화를 사가지고 정글 탐험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구나. 먹는 거 잘 못 먹을 텐데 잘 챙겨 먹고 정말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린 김치찌개 먹으러 갈 거야. 안녕. 저 친구 도마뱀 친구지. 우리는 너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뭘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한다 생각하고 잘하고 돌아오길 바랄게. 엄마 형한테. 성렬아 잘 다녀와. 성렬아 사랑해. 성렬아 사랑해. 자 다녀와. 다녀와. 정말 정말 형 옆에 붙어 있어. 와, 멤버 때문에 갑자기 눈을 뜨신다. 병만 좀 너무 밝아서 오! 지루이네! 정글 가족 한켠을 비춘다. 맞아, 지누이가 만든 노래는 그래, 맞아. 네. 안녕하세요, 2AM 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만이 형, 우진이 형, 담이 형 진짜 너무 보고 싶고 다들 또 우리 그때 생활이 너무 그립고 이렇게 그 기다리고 갔었던 그 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찍은 저 병만이 형 생일이었군요. 사진들 붙여놓고 다녀요. 이때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간직을 하고 다니는데 힘내시고 여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권 잃어버려. 파이팅! 파이팅 해주세요. 여권 잃어버렸어.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병장입니다. 서! 김병만 부족원으로 사는 건 김병만 부족원으로 죽는 거 김병만 부족원이 되는 것. 권장님. 네, 저는 성수형이랑 예전에 R2B라는 영화 때문에 친분이 생기면서
이번에 줄에 맡아주셨고요. 아, 줄에 맡아주셨어요? 아, 사회상. 아, 사회상. 일단 저도 알고, 지영씨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마다 옆에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시 붙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헤어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붙더라고. 형님, 정글 제가 갔다 와서 형님에게 많이 많은 말을 했잖아요. 정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도 하시고 그런 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직접 가셨으니까 아마 몸소 느끼실 겁니다. 지금 아마 배고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한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